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등식 기초에 대해서만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볼 거거든. 뭐 예를 들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 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일이 가능하지 않니? 말이 없네. 네. 불가능한가? 아니야. 그렇진 않아. 가능하구나. 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일이 가능한데, 이때 이제 조건이 있어. 그 나누거나 곱할 때 c가 양수일 때는 이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c는 양수일 때는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아. 그런데 부등호가 바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기초는 중학교 때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아주 기초부터 그냥 살짝 다 훑어갈게. 얼마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대소비교 관계가 나온다고, 부등호 나올 때. 그 a가 b보다 큰데 모두 다 양수야. 그럼 a분의 1은 b분의 1보다는 좀더 거꾸로 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을 저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쪽이 더 커요. 즉, 3이 5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런데 3분의 1과 5분의 1은 누가 더 커? 3분의 1이 더큰 거라 그런 얘기를 이제 저렇게 문자로 좀 남겨 놓는 거야. 가능한 일이지. 자, a가 b보다 크면 그럼 a의 제곱, b의 제곱 누가 더 커? b의 제곱이 더 크겠지, 그지? 근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오류가 나는 거야. 음수. 왜냐하면 뭐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빼기 9에 막3 이래 버리면 이건 안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한 말을 맞는 말로 좀 하고 싶으면 단서가 붙어. 0보다 뭐 크다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가능한 거야. 일단 둘다 음수라면 어떻게 될것 같아? A가 항상 더 작다. A가 더 작아. 근데 둘다 음수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네요. 그렇죠. A제곱, B제곱보다 더 크게 되죠. 이렇게 이런 부등호의 방향은 상황에 맞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억지로 외우거나 그럼 되게 헷갈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는 좀 해주는데 이걸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다니면 응용력도 커지는 거지. 이것만 달랑 갖고 가면 나중에 다 헷갈려가지고 막 섞여요. 그래서 판단 불가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냐, 그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교육 제도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습관이 또 있어, 공부하는 습관이. 자꾸 그 그냥 외우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변해간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 뭐야? 생각하는 거지, 그지? 기계가 잘못 쫓아오는 분야잖아. 이걸 하면, 뭐, 인공지능 막 이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수 있다고. 아니면 더잘살수 있게 될지도 몰라. 덕분에 다른, 이제, 컴퓨터가 막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더 다른 의미 있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사람이 더 재미있게 좋게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각하는 연습을 수학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요런 가벼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기타 몇개더 있는데 뭐 다는 얘기 못 하지만 이런 건 어때? a분의 b가 1보다 작으면 a가 커, b가 커. a가 크다는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이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컸다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 있지. 기타 등등등 많이 있지만 쌤도 다 외우지 않아요. 그냥 보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지식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부류들이 쭉 나온다는 거지. 필요할 때마다 생각해서 꺼내 쓰도록 할게.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계산에 조금 더그 도움이 되는 이제 당장 계산에 이런 것들 푸는 거. 3과 빼기 3 사이다 그래요. 절대값이 4보다 작으면 이건 4와 빼기 4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거꾸로 절대값이 3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겠지.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 3보다는 x가 좀 작을 거야. 절대값이 4보다 크면 x는 4보다 크겠죠. 또는 마이너스 4보다 x가 작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갈 수가 있겠답니다. 괜찮았니? 자,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좀 줄이고 그 느낌을 한번 살려봅시다. x의 제곱이 4보다 작다면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2와 마이너스 2 사이. x제곱이 9보다 작다면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3과 빼기 3 사이. 이렇게 말해요. 뭔가 공통점 있지? 방금 전 거랑. 작으면 답도 작게 이렇게 사이에 끼는 거지. 작으면 답도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란다. 알겠느냐? 작으면 답이 이렇게 사이에 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크면 어떻게 돼요? 큰 거보단 더 크고 작은 거보단 더 작아지지. 그림으로 그리면은 빼기 3보다 더 작고 3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빼기 3과 3 사이에 들어 오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알겠니? 네. 괜찮았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원래 그냥 갑자기 공식처럼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뜬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왜 저렇게 되는지 좀알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근데 좀 재미없겠지만 이제 원리를 뭐 한번 얘기해 보면, x가 3보다 작다는 x가 0보다 클땐 플러스 x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가 된다가 절대값의 의미 아니겠어요? 기억나니?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x가 3보다 작은 것 중에서 x가 0보다 큰걸 골라서 진짜 답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밑에 것도 x가 빼기 x가 3보다 작은 것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걸 진짜 답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거 x가 빼기 3보다 크다 이거다. 빼기 3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게 있나요? 있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논리적으로 이 조건 안에서는 얘가 답인 거 맞잖아요. 그지? 그리고 얘도 이 조건 안에서는 얘가 답, 해, 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럼 둘다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생각해도 다 좋아. 그럼 두개 합쳐요. 둘다 좋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진짜 정답은 x가 빼기 3에서 어디 사이? 참. 3 사이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젠 이제 하기 싫은 거지. 처음엔 재밌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도 자꾸 시키면 싫어지잖아. 얘네 둘을 아예 그냥 빼고, 야 우리가 하지 말고 바로 가자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진짜 뭐 가는 건 이제 바로 이런 생각들을 다 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우스 기호 들어간 것이 뭐 1과 4 사이다. 이런 걸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아. 아니면 계산했는데 가우스 기호 한게 2고 또 가우스 기호 한게 3이다. 그럼 x는 뭐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들. 그거 소수 중에서 자연수 소수 중에서 자연수 부분이라. 그게 무슨 암호 같은 말일까? 아, 맞아요.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자. 너가 지금 이 얘기한 거 있지? 그거 얘거 말한 거잖아. 맞아? 야, 이거 다 물어봤는데 이거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못 알아들어. 자, 근데 일단 얘부터 가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존재가 있잖아. 다 2점 얼마가 있구나. 그러면 그 존재를 글로 얘기하거나 말로 말하잖아. 이때 사람들이 잘못된 이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게 해서 자꾸 공부가 쌓이면서 몇년 동안 그 교정이 잘안 돼.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학교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아지시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옆에 가서 교정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선생님 바쁘시니까 풀이밖에 이렇게 딱볼 시간 없거나 그런 경우 많아. 그냥 관심 있는 몇 사람 것만 해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잘 들어. 소수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 이거 소수인 거지? 네. 예, no. 그럴 것 같았어. 네, 그럼 이렇게 하죠. 무엇이 소수인지 정확히 분수예요,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수는 여기 점 아래 부분만 소수예요. 점 아래 부분만 소수이고요. 그럼 8은 소수에 안 들어갑니다. 3이나 1이나 4는 소수에 넣지 못하고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통틀어서 뭐라 해요?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고? 네. 그냥 수야, 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요 부분이 소수, 저 부분이 정수. 정수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학생, 어른 할것 없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 오해를. 근데 뭐그 디테일하게 쓸 일이 없는 이상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절대로. 점이 있으면 됐지 뭐, 그지? 괜찮아, 진짜. 근데 아이고야,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수학을 뭔가 막뭐하 이렇게 좀 세밀하게 막 말하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얘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나오는 중학교 3학년 무리수 기억나요? 루트 2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거. 이때 처음 이게 이 개념이 다시 나오다. 제대로 된 얘기는 저기서 내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 하게 되더라고. 문제 풀거나 교과서를 펼쳐도. 물론 초등학교 책에 소수액이 있어. 그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니? 내 얼마 전에 봤어. 저번 주에. 점이 있으면 소수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 초등학교 책에 보면 점이 있으면 소수인데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그 상황을 딱 한정 지어 놓으니까 맞는 말인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중학교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점이 있으면 소수지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네. 그래서 오해의 원인이 되더라고. 초등학교 책은 조금 조심해야겠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구글을 다시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소수라는 것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사람이라고 써 있어. 네. 그러니까 3.1은 0과 1 사이에 있진 않잖아. 그래서 소수가 못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의미와 뜻에 너무 딱 맞는 거지. 아주 이게 좋아져요. 자연수는 아닌 거죠? 자연수란 이런 거? 네. 그게 무슨 얘기지? 어? 그냥 이런 게 자연수는 아니에요. 그냥 자연수는 아니지. 수죠. 그냥 수는 수지. 네, 이제 정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요거가 끝이 아닙니다. 오해가 하나 더 나와요. 자, 그래, 알았다, 이제. 그럼 얘가 소수고 얘는 정수고. 얘를 소수라고 부르는 일은 없겠죠, 그죠? 이건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는 여기입니다. 뭐, 이건 정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좋은데요. 포인트는 이거죠. 마이너스 1.2는 그럼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고 그런 거지? 아니에요. 자, 요거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오해를 다 이제 뽑아냈어. 잡초 다 뽑았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 빼기 0점 이걸로? 네. 마이너스 1 빼기 0점이에요. 그럼 이게 소수가 안 되는 게 0보다 크지 않아서 그래요. 응? 0보다 크질 않잖아. 점이 있지만, 0보다 크질 않아.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2 더하기 0.8로 고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한데. 이것도 마이너스 1.2는 맞잖아요. 그지? 이게요? 응. 그래서 마이너스 1.2의 소수는 0.8이에요. 그럼 정수는요? 마이너스 2에요. 헐. 근데 요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지수 로그 막 이런 거 나와요. 로그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지표 가수 파트가 있거든. 근데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때 애들이 다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혼란에 한번 빠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이게 선행이냐? 그냥 개념을 잘 잡는 거야. 몇 학년 거든 상관없어.
난 초등학생들도 저런 거를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렇게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문제를 잘 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고, 자, 갑니다, 그럼. 2점 얼마고 얘는 3점 얼마입니다. 근데 2점 얼마를 수학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2와 3 사이에 있는 수란 뜻으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3과 4 사이에 있는 수로 표현합니다. 알겠느냐? 네. 오케이. 그럼 이거 둘다네 가지 원하는 답이라고 내가 지금 잠깐 쓴 거거든? 여기 이제 점이라고 쓰면 좀 오화야, 오화. 네. 오화로 한번 써봤어요. 그럼 둘을 합쳐도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오화는 합집합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니? 5화는 합집합의 의미를 갖는단다. 그럼 2에서 3, 3에서 4를 합하면 얼마야? 2에서 4가 되는 거지.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이 둘을 이해해서 표현을 잘한 거. 이런 것도 괜찮고. 가우스 기호가 1과 4 사이다. 가우스 기호는 정수만 가능한 거잖아. 네. 그럼 1과 4 사이에 있는 정수가 누굴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2, 그리고 3, 두개 있겠지? 이렇게. 알겠니? 그럼 아까 얘가 나오잖아. 이제 얘가 나온 거 보여? 바로 풀어서 이거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x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후에 아까 점점점 오른쪽에서 보여준 거대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x가 2에서 4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구나. 그 방법을 배우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아, 기호는 그렇게, 그러려고 썼구나. 이렇게. 사람이 기호를 쓰는 이유는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자기가 이렇게. 난이 말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기호를 막 쓰는 거지. 그 대신, 모두가 약속한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혹시 다른 뜻으로 알고 있거나 전혀 사용법을 다르게 알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잘해줘도 이게 안 들리기 이제 시작하는 거지. 즉, 내가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해를 함께 만나서 또는 선입견 같은 게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잘못된 경험들이 이제 마음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지식이 들어오는 걸 튕겨낸다고요. 마치 구름이 자외선을 반사시키듯. 네. 요즘 오존은 괜찮나 모르겠다. 뭐를? 이거요. 오빠는 모를 거야. 그래. 대학생들 놀려주기 딱 좋다. 아무튼, 이런 거를 우리가 캔해가지고요. 지금 캔다 그럴게요. 마음속에서부터 캔해가지고. 만나보는 거야. 그게 왜 오해예요? 이게 왜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 그지? 그때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쌤이 늘 하고 싶은 거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할때 성적 향상이 제일 좋지 않았나 싶어. 아, 그냥 믿음인 거지. 이해가 되면 풀리지 않을까? 네. 이해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일단 오해로부터 이제 탈출한다. 잘못된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좀 바꾼다. 요것도 이해하는 거에 하나로 좀 알아주길 바래.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요렇게 그 배운 걸로 한번 풀어보고 네. 갈게. 자, 걱정이 되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얘기할게. 이렇게 만약에 되면 이것은 뭐다? 1과 2 사이다. 이렇게 된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마이너스 1과 빼기 3이 보이면 빼기 3보다 더 작고요. 빼기 1보다는 좀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거좀 조심해 달라는 거. 나머지 고난도는 다른 강의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공부를 좀 해주면 되겠어.